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같이 찾기 락바에 먹어. 맞은 줄. 기마초퍼를 넘기는 배정포지도 볼게요. 상이 나오면은 좌진병 우포진도 보겠습니다. 변형 좌진병 우포진. 우초로 갔죠? 좌변, 좌진, 중앙. 좌진병 우포진. 자, 포를 넘겨보죠. 차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양차 합세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상담 나가지고 차가 여기 오면 이제 포로 받으면 되거든요. 먹으면 돼. 무야라고 뭐 차로 찍혀도 되죠. 차로 이렇게 찍혀도 되고 뭐 아무 수도 아닙니다. 포장업으로만 됩니다. 마가에서 그냥 먹어보거든요. 근데 마가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순단시고 포장이죠. 지금 포장 모르면 차가 그냥 먹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상진 줄. 일단 포를 넘깁시다. 나중에 마달라고 하고 난 뒤에 뭐 응수를 해도 되니까 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공격하겠다 이런 건데. 당장 여기 오지도 못하고 여삼길이라가지고. 차가 이제 한칸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가지 대차를 해도 되고. 큰순 없습니다. 지금은. 마가 나오면 뭐 병으로 이렇게 한번 지켜주고. 요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지금 상으로 이게 때리고 먹을 차가 이게 먹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가 나오면 이제 옆으로는 이마가 나오면 또 옆으로는 못 해가지고 당장은 큰순 없고 포가 갈 데는 많죠. 여기까지 이마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갑시다. 밀지 마오 3길이니까. 그래야 이제 병 받고 이제 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뒤로. 지금도 여기 때리고 여기 먹고 여기 먹는 수도 있습니다. 양덕 먹을 수도 있고요. 네, 둘만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 포를 좀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당길까요? 차가 여기 온다는 것 같은데 차로 찍히면 되니까 잡사포가 그냥 먹고 먹으면 먹고 나 공격? 아니 먹어봐. 아니 먹고 생각해 그냥. 없는 살림에 먹으면 이거 먹고 할게. 요렇게 지켜주면 되겠죠? 지켜주고 먹으면 되니까. 안 먹으면 뭐 사패도 되고. 상 여기 오면 수도 괜찮거든요. 이런 자리 가는 것도 괜찮고 포로 한번 노릴 수도 있고요. 안 먹기도 좀 그렇죠. 사 맞고 이러니까. 뭐 마가 여기 들어오면은 포를 이제 중포로 넘기든가 하면 되니까. 뭐 중포로 넘으면 됩니다, 그죠? 큰순 없죠? 기포라서 죽이긴 그렇고. 차가 뭐 여기 와, 이 마가 여기 떠가지고 차 노린다 이런 건가? 뭐 별거 없고. 안 먹네? 일단 마가 한번 나갈까요, 그냥 중앙으로? 마가 그냥 중앙으로 나갈게요. 이거는 뭐 먹으면, 그때 먹으면서 선수를 잡아가는 수도 괜찮기 때문에.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이제는 얘가 이렇게 넘어서 달라고 하면은 갈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일단 얘 달라고 해보자. 여기는 못 가죠. 포로 치니까 가라 너 집에. 일단 물어보고 마가리스가 뭔가 응수할 때 살릴까요? 이제 이거 밀면은 그냥 여기 첩보되니까 만약에 밀면은 뭐 여기 때려봅시다. 병 찌르는 것보다 이제 상이 떠가지고 은근히 포를 지정하려고 뒀습니다. 밀면은 지금 상이 나와 있으니까 잡사가 보면 되지. 먹으면은 양만 있으니까 이게 또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될것 같아가지고. 줄차? 아, 내차 좋아 보이는데. 야, 내 차가 싫은데. 상이 귀 쪽으로요. 여기는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못 오는 전략. 밀고 싶은데 이거 때리는 수가 있구나. 이게 미는 수도 좋은데 때리면서 내 차가 먼저 걸리네. 지금 밀고 싶거든요. 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치면서 내 차가 걸리는구나. 밀어서 죽일게요. 먹으라고 먹고 나한테 밉시다. 그럼 상으로 치더라도
나가 먹지 뭐 할까? 일단 먹고. 이상한 집못 뜨거든요. 뜨면은 이거 포 때리니까. 밀고 가봅시다. 치면은 지금은 먹어도 마가 먹지 뭐 하니까 여포가 있으니까 차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요걸 당기면 요렇게 당기면 그렇지. 공을 돌리면 밀어가지고 달라고 하고 넘어가면은 먹고 먹고 장군 자 어쩔 것이요 자자 장군이다 먹으면서 보내놔. 왜 통수 놀이를 가고? 차가 내려가면 됩니다. 막았다 가지고 만에나 졸려나 물어보고. 아, 만에나 아니네요. 포가 지키주니까. 일단 떠봐. 졸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 가면은 별 수가 없지 않나요? 맞아도 못 보는데 보이서가지고. 포가 사들이고 마장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포가 차를 치면은 차로 만약에 먹으면은 마장 부르면은 빽이죠. 일단 먹으면 넘어오면서 또 장군이 있어가지고 일단 먹는 수가 선수입니다. 차로 먹으면 마장 차가 못 빠지죠. 아 빠질 수 있나? 아, 빠지면 차로 먹으면 되니까 차로 막을 수는 있네요. 차로 먹으면 되죠. 공이 돌지 뭐하고 차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차가 차 치면 되죠. 잘 넣습니다. 지금 이제 마장 얘기 부르려고 지금 여기 간 거죠. 그래서 이거 먹었을 때 만약에 이거 막으면 이게 또 먹으면서 또 포장하면서 차가니까요. 좀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둔 거고 실전과 같이 차로 치니까 마장 불러버리니까 공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차를 먼저 안 먹죠. 마장 순서 불러버리니까 차로 막을 수밖에 없고 그죠? 먹으면은 다음에는 끝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잘 넣습니다. 네. 책띠를 확보해 보고 맞은 줄 차가는 수가 일단 좋긴 좋았네요. 상대 못 보셔가지고 양책띠를 확보해 볼게요. 좌우랑마네요. 좌우랑마 차가 나오시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귀상 나가볼게요. 이런 분들은 보통 상위 많이 나오거든요. 치하고 뭐 두겠다 이런 거 보통 많이 두시는데 상당수도 올게요. 이것도 올리셨네. 세 번째 날 잡아보고 나중에 이쪽 공격해볼게요. 김한 벌려주고 뭐 먹으라 안 먹으라고 하고 한 번만 받아주고요. 자 무라 안 먹네. 자차 걸고 또 올려서 차 걸면은 요렇게 오나요? 일단 차 걸리니까 뭐 상으로 치진 않겠죠. 차 걸려가지고 때리고 갑시다. 아이고 때려 일단 때려봐. 치고 두는 거죠 뭐. 이 살을 받으면 상으로 때리면서 이게 사걸겠다는 건요. 공을 내려주겠습니다. 상으로 같이 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먹으면 이제 마루 먹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달라고 할게요. 상 달라고 하고 병을 올리든가 아니면은 뭐 상이 나오든가 그중 하나 주겠죠. 상이 나오면 마루 치고 먹으면 되고요. 먹으면 상방 되겠죠. 이걸 먹지 못합니다. 마죽으니까. 먹으면 마죽죠. 병을 올리면 이상이 안 걸리니까 상이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 또 먹어도 되죠. 잡사 보자. 나 먹어주고. 얘 주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 먹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얘 줘버리고. 이거 먹고 이쪽에 이제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빠지면 먹는다. 못 푼다. 먹는다, 먹는다, 넘긴다. 막을리네? 한 번만 일단 3번 받을게요. 3번 받아주고. 여기도 지금 좀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죽이고 갈게요. 이 죽이고 잡으러 가자. 내놔. 뭐라고 하고 이거 먹을게요. 이쪽이 좀 허약하니까 이쪽 두들깁시다. 한칸 빠져주고. 마가 워낙 많은 때가 아니니깐요. 차장 부르고 뭐 맞아보러 가겠다 이런 거. 일단 들어가자. 마달라고 하고 뭐 포장 뭐 그런 것도 노릴 수 있죠. 마달라고 하고 포장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은 이제 멱을 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달라고 하면 죽기 때문에 이거 멱을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그냥 갑시다. 마가 변으로 빠지라고 하고.
그냥 눌러놨게요. 포장 모르면 사받고 자포장 모르면 포가 내려오니까 그냥 눌러놓겠습니다. 그리고 포가 넘어가죠, 그죠? 뭐 빠지면서 병 때리면 되니까. 넘어가고. 포가 살을 쳐도 되니까, 그죠? 포가 살을 치면 포를 넘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있네. 일단 쳐봐. 먹으면 먹으면 되고, 포를 아마 넘길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그냥 먹으면 먹으니까, 포를 아마 넘겨가지고. 2시 10분인데, 이걸 또 때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보는 거거든요. 또 먹어보면. 그리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포를 한번 날라고 하고. 여기 넘기는 게 낫나? 잠깐 볼게요. 여기 넘기면, 아, 포장을 부르는구나. 일단 넘겨서 포 달라고 하면 포장 부르겠다. 이런 얘기 같네, 그죠? 아니네. 그러면 이거 좋은데요? 여기 귀에 붙겠다고? 상이 나가볼게요. 여기 장군. 일단 공석에 들어갑시다. 여기 붙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사람 올려줘야죠.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차가 뭐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은 일단 잠깐 부르고 생각해. 아, 그냥 상을 달라고 오시네? 일단은 장군하고 먼저 불러놓을게요. 포를 빨리 넘겨서 이제 면포를 하는 것도 좀 좋아 보긴 한데요. 아니, 줍시다. 면포 할게요, 면포. 먹으라고 하고, 면포 합시다. 외통보게. 일단 입구 외통이니까 상대도 양포를 이게 좀 노리는 수가 좀 있거든요.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만 입구는 일단 선수니까요. 일단 먹고 떠넘으면 또 선수죠. 일단 먹고 넘겨면 또 외통이니까 이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넘기면은 마로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 그냥 먹자 그러면. 그냥 마로 쳐버리죠. 마가 못 떨어져. 입궁이니까. 네,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